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의 후반부인 24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으로 앞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앞에 신명기를 설교해 주신 그 김은창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애굽의 비참한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비참한 노예였던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가데스바네아에서 그것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확대해서 일상의 삶에 적용한 세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권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후반부에는 사람과의 관계인 가족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떠한 비참한 지경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첫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최근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신조어 중에서 츤데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온 지 꽤 된 것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척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츤데레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겨 부정하게 된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격리시키지만 그리고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일 거라고 냉정하고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 속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까지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그래서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결혼했다가 배우자의 부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엄히 금하셨으나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약자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집에서 여자를 쫓아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당시 남편과 헤어진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 수 있는 방안을 이혼 증서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요즘에는 이조차도 남성 중심의 처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법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과 2-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권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이혼당한 여성에 대해 놀라운 배려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3절에는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 또 다른 배려가 나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무엇을 빌리고 옷을 전당물로 잡힌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이면 해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낮은 덥고 밤이 추운 중동의 날씨에서 전당물로 잡힌 옷을 그가 입고 자도록 해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이 가난한 채무자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빌려준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부유한 자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나온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이유가 그저 동정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기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짚어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섬기는 사랑부 공동체와 그 토요 예수마을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고 나서 꼭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장애 학생들과 몇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 후에는 항상 그 나눔과 고백을 듣게 되는데 내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이를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그 복지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사회복지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3000년 전의 이웃사랑의 법이 현대의 사회복지법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 서비스의 내용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중요한 그 이슈가 있다면 복지 대상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만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동정하듯 대하거나 그렇게 느끼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요즘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때문입니다. 그들도 한 공동체에 속한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대하는 태도를 세상 사회복지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권 보장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복지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것들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장의 소유주가 일부를 남겨놓고 돌아간 이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와서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배려이고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이며 자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는 도움을 준다고 어려운 이웃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그들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난한 자와 복지 수혜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농장주와 일꾼들이 일을 끝내고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이 가난한 이들이 농장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익명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냥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일해서
수확해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시혜 프로그램이 아니라 훌륭한 자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죠. 3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 복지와 자활 서비스 그리고 인권 보장이 지금 시대의 모든 복지와 인권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복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인 가장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만들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인권과 복지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와 자활 그리고 인권 보장은 오직 내 삶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을 디자인하신 창조주가 주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 사역과 복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복지 서비스와 최상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면 저는 사람들의 문제가 없어지고 모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가난과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또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전혀 없고 모두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인권과 문화적 자원이 문화적 지원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의 감격이 바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놀라운 은혜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비참한 지경에 있는 노예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긍휼함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함을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의 감격이 바로 연약한 이를 섬기고 긍휼을 행할 때 회복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섬김은 안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긍휼과 아버지 자비와 섬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세상의 복지와 인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온 세상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상의 아버지의 주여 사회복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인권과 자활 서비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아버지 인권과 진정한 복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께 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아버지의 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세상의 아버지 행복의 아버지 직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중심과 오직 하나님을 주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이 아버지 주 앞 사업성 어떤 사업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